얼마나 많은 모나리자를 알고 계신가요?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나리자도 있고 이런 모나리자도 있고 이런 모나리자도 있습니다. 표정들은 뭐 어비슷하지요. 배경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모나리자 자매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런 모나리자도 있지요. 오늘은 모나리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모나리자는 아이즐워스의 모나리자입니다. 아이즐워스는 그 런던 서쪽에 있는 그 도시의 지명입니다. 이 지명이 작품에 붙게 된 이유는 이 작품이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즐워스에 살고 있었던 휴 블레커라는 사람은 미술품 수집상이자 미술관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늘 모나리자를 그리기 전에 사전에 제작한 작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들은 그 원작품을 그리기 전에 사전에 작품을 이제 그린 것들이 있었죠. 분명히 모나리자도 그런 작품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1903년 그 서머셋이라는 곳에 그 옛날 귀족의 집안에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휴 블레커는 그곳을 방문해서 수십 년 동안, 아마 수백 년 동안 벽에 걸려있던 그 작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즐워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블레커는 두 작품을 이제 비교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자신이 구입한 작품은 양쪽에 기둥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루브르에서 보는 모나리자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없는 이유는 다빈치가 죽고 나서 이 작품이 프랑스와 1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루브르로 가게 되는데 그때 새로 액자를 짜면서 그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옆에 있었던 기둥 부분을 잘라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루브르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작품을 보고 그린 것 또는 그 이전에 그린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배경이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이 작품은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를 그리기 전에 시험삼아 제작한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손의 그 묘사 방법은 거의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지금 봐지는 거죠. 결국은 블레커는 나름대로 이 작품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제 이 작품이 177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1차 대전 중에 혹시 전쟁에 그 피해를 입을까 봐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1918년 초까지 보스턴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블레커가 죽고 나서 이 작품은 이제 헨리 퓰리처라는 사람에게 이제 매각이 됩니다. 1962년에 이 작품을 구입한 퓰리처는 또 나름대로 이 작품에 대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은 1505년에 그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여인의 초상화라는 작품인데 스케치죠. 근데 구도를 보고 있으면은 모나리자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1505년에 라파엘로가 다빈치의 화실을 방문합니다. 그때 다빈치가 그리고 있던 모나리자를 이제 보게 되죠. 물론 완성된 작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돌아온 라파엘로가 기억에 이제 의존해서 그린 스케치가 지금 이 작품이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퓰리처의 그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은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 이 작품의 원본이 바로 아이즐워스의 모나리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퓰리처는 이 작품을 1974년 스위스 은행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죠. 2012년 9월 27일 다시 대중들에게 이 작품이 공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1988년 이제 컴퓨터에 의한 그 이미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르의 모나리자와 아이즐워스의 모나리자를 컴퓨터 이미지로 분석을 해서 보았더니
여기 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뭐 정확한 그 숫자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거의 같은 걸로 이제 나타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같은 시간에 같은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것 같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결국은 다빈치의 진품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2016년에도 또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스로스의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그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빈치를 100% 흉내낸 사람이 그린 것일까요? 아직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그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초에 이제 스페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19년에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 개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작품은 전시가 돼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이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복제품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죠. 그런데 2012년 1월 프라도 미술관이 이 작품을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원을 합니다. 이제 그뭐 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워내고 이제 원 작품을 다시 이제 그 재현해낸 것이죠. 아주 깨끗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원 작품이었고 그 다음 작품 그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이제 오랫동안 때가 탔던 작품이죠. 이 작품의 결과를 놓고 이제 그 결론은 이 작품은 다빈치 제자들이 그린 작품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제자는 이제 살리하고 프란치스코 밀지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살리 저 지금 스케치는 다빈치가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살리는 다빈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던 이제 다빈치와 살리의 관계는 꽤 많은 뭐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실제로 다빈치의 작품에도 보면은 살리가 모델인 작품들이 많죠. 그 묘한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 남자들의 얼굴이죠. 나중에 뭐 다빈치와 살리의 이야기도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린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누군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어찌되었든 간에 프라도가 다시 복원한 작품은 루브르에 있었던 모나리자의 최초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도의 작품에서도 보면은 역시 양쪽에 기둥이 보이고 있죠. 2014년 5월 두 작품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독일의 크라우스 크리스티안과 베라 헤이슬링거,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두 학자에 의해서 이제 비교 분석이 되었는데요. 제가 베라의 그 사진은 올리진 않았습니다.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두 사람은 이제 그림을 어떤 각도에서 그렸나를 비교를 분석을 했는데요. 3차원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야를 그린 각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세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프라우드 미술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그린 각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렸는데 그림이 약간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은 대상을 하나를 놓고 나란히 이제 이재를 세워놓고 그렸는데 약간의 앞뒤거리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프라도에 있는 작품이 루브르에 있는 작품보다 조금 앞에 이재를 세워놓고 그렸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낸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프라도에 있는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복제품, 이런 그 닉네임을 얻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버넌의 모나리자 얘기입니다. 1995년 1월 그 UPI 통신 그 보도에 따르면은 버논의 모나리자가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55만 2,500달러에 거래가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하나로 따지면은 약뭐 6억 원이 좀 넘는 돈이죠. 이 작품이 그 버논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버너는 그 어떤 미국의 가문 이름입니다. 이제 그 집안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집안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프랑스 이제 공포 정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뒤죠. 그 공포 정치 시대에 이제 윌리엄 버넌이 프랑스 귀족을 도와준 사례로 이제 작품을 받았는데 그중 한 점이다. 그때 대략 한 50점 정도 작품을 받았다 그래요. 아들을 미국으로 이제 피신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맡았다고 그러는데 그 50점을 가지고 나중에 버넌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개인 미술관을 엽니다. 또그 버넌의 이제 그 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버넌은 이 작품 앞에서 가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버넌은 이 작품의 제목이 수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버넌의 가문은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이제 중간중간 대중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서서히 모나리자에 대한 평판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져나가면서 버넌 가문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나리자도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몇 사람들이 와서 이 작품을 조사하게 됩니다. 1951년에는 역사학자 토마스 저드슨이 버넌 가문을 방문해서 이 작품을 아주 정밀 감식을 하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그 저드슨의 이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작품 속 얼굴만큼은 다빈치가 그린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결론을 내죠. 붓터치라던가 묘사 방법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작품은 1499년 리사 델 주콘다, 그림 속의 여인이죠. 리사가 아이를 잃었는데 그 직후에 그려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드슨의 그 분석 결과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이 예, 그 버넌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고 오른쪽이 루브르의 작품이죠. 보고 있으면은 이제 버넌의 가문 작품이 좀더 얼굴이 갸름하고 젊고 그리고 더 슬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드슨의 그 논리에 의하면은 다빈치가 1499년 그 직후에 리사 델 조콘다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모나리자를 그린 것이 오른쪽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 작품은 아직 뭐 미완성이었다가 나중에 그냥 성급하게 완성된 느낌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두 작품 다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얘기죠. 이 작품은 어쨌든 간에 그 경매에서 이제 매각이 된 이후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 준비된 모나리자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모나리자는 계속 발견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